림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림넌트들, 주일에 기쁨이 퐁퐁 서밋타인 작품 만들고 있어요?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으면 어서 해보세요. 이번 주는 세계 지도 만들기죠?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세계지도 만들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번에 세계지도 작품을 남기면서 나의 기도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5천 종족 저곳에 언젠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품을 꼭 남겨보세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우리 유치원, 내가 가는 곳 어린이집, 그곳에 일어났던 일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오늘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성공자는 이렇게 늘 메모하고 글을 쓰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기쁨이 퐁퐁 서밋타임 세계지도 작품 만든 친구들은 영상과 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보고, 우와 정말 잘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는 우리 렘넌트 통하여 많은 왕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해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신나는 찬양이죠?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펴봅니다.
번째 말씀은 덕 감사는 저자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몹쓸 병에 걸렸어요.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이 병은 의사도 정치인도 종교도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때참 행복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을 속였어요. 사탄이 인간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재앙을 막으시며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에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션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생각을 글이나 그림 일기로 기록하고 표현해 보아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꼭꼭 메모했나요? 생각나는 말씀과 있었던 일을 말씀 작품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喧嚣尘世间，世人追随宗教而活，就连教会也只会讲说我和我们。黑暗里那些奄奄一息的灵魂们，耶和华圣者关切地注视着他们。在那时，耶和华神早已预备，要救活时代的唯一门徒们，又赐下胜过仇敌的真力量，却没有何人能够伤害你们。救火而散起，其实人们吐气是地区，其实族群必在世界各处兴起来。救火其实过这些主的仆人们，我们就是主他永远的门徒。这世界不知晓的奥秘，我已拥有神从天而降下的能力，神用宝座的背景时刻守护着我，也让我享受神的国度过这一生。在那时，耶和华神早已交托，这世代存留的唯一门徒们，又赐下胜过仇敌的真力量，却没有何人能够伤害。
他永远的门徒。